그 있어 보았는데요? 네. 자, 네. 그래요, 네, 오른쪽. 아, 굉장히 부러웠죠. 감독님 딱 기다리세요. 네. 자, 그리고 앞을 보시고, 제가 이제 뒤에 대고 살짝 앞에. 네, 저는 드라마 지도가에서 신영기역을 맡은 유대원입니다. 저는 어쨌든 드라마에서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정말 온몸을 내던져서 복수를 하려다가, 네, 어쩔 수 없이 감정을 휘말려가는 네,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. 드라마 대본이 굉장히 재밌고 감독님이 현장에서 연출을 굉장히 잘해주셔서 저만 잘하면 될 것 같다는 부담감에 열심히 잘하겠습니다. 시청자에 대한 부담감은 솔직히 오빠가 저희 남편이 악기를 잘 닦아놔줘서 굉장히 고마운데 그 저희도 자체 경쟁력이 있어야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요. 뭐 앞전 시청률과 저희 드라마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재밌게 저는 진짜 흡족해 하면서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좋은 드라마 선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은 들고요. 그 다음에 일 관계에 있어서 서울 부부 관계에 있어서 조언을 하지는 않아요. 솔직히 지금 얼굴 못 본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. 네, 지금 네, 얼굴 못 본 지 오래돼서 네, 뭐 그런 특별한 조언을 얘기하기에는 지금 계속 빨려가면서 집에 들어오고 가고 있었거든요. 막 상현우 씨랑 5년 만인지는 지금 알았어요. 네. 벌써 끝났지 그렇게 됐네요. 저는 솔직히 너무 좋았어요. 왜냐면 상현우 씨랑 사랑할 때 호흡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고요. 그리고 이상현우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려있는 연기자예요. 그래서 제가 호흡을 맞추거나 노하거나 할 때에도 첫 의견이 뭔가 굉장히 잘 되고요.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에 있어서도 되게 흡수도 이렇게 잘 맞춰주고 굉장히 정말 좋은 파트를 넣어서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게 물론 서영이 어제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그때와 지금은 둘 다 캐릭터 자체가 조금 완전히 많이 다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.